경기도 광주시의 검단산. 해발 542m의 이곳 정상이 작업 현장이다. 이른 아침 고요했던 산은 벌써 바쁘게 현장을 누비는 작업자들의 소리로 가득하다. 밧줄을 당기고 나사를 조이며 열띤 작업에 한창인 사람들. 이렇게 자유자재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놀랍게도 철탑의 꼭대기 안테나 위다. 무선 통신용으로 사용되던 안테나. 방송 통신의 방식이 변하면서 약 25일간 7개 중계소의 일부 노후 안테나 40여 개를 철거 교체할 예정이다. 그 첫 여정이 바로 검단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 안테나 철거 교체의 대장정을 책임지는 것은 7명으로 구성된 안테나팀. 보공작업은 28년 경력의 정승용, 25년 경력의 조진만, 18년 경력의 김문석, 17년 경력의 황유신으로 구성됐다. 안테나 작업에 관해선 모두 베테랑들이다. 철탑 아래에서의 작업을 담당하는 지상팀은 경력 15년의 유봉상, 경력 8년의 박원수, 경력 5년의 박종성으로 구성됐다. 모두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숙련된 팀이다. 안테나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벌써 일자라. 살짝은 잡아줘야지. 아, 잠깐만. 그냥 한 번만. 중간에 한 번, 중간에. 중간에 한 번만. 안테나를 밧줄로 묶은 다음 철탑에 안테나를 고정시켰던 부착물들을 떼어낸다. 고공에서 수백 킬로그램 안테나를 다루는 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준비 작업이 끝나고 안테나와 연결된 지상 고공의 밧줄들을 균형 있게 당기면 안테나가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제 겨우 안테나 하나를 내렸을 뿐인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한다. 시작부터 난관이다. 비 오는데? 13 있어요. 아, 예. 14 폭스 있어요. 여기. 저 갑자기 많이 쏟아지네. 작업할 수 있나요? 예, 지금 뭐 쏟아지니까 네. 상황 봐서 그렇게 많이 낼 비가 아니니까 작업도 다 작업을 또 걸어놨고 했으니까 해야죠 뭐. 적은 양이지만 비가 내리면 쇠로 된 철탑이 미끄럽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검단산에선 안테나 3개를 철거하고 4개의 덮개 교체 작업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할당된 시간은 단 하루뿐. 다시 바쁘게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 비 때문에 고공팀이 난관을 맞았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것은 지상팀도 마찬가지. 악조건 속 위험한 작업. 작업자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킬로그램의 안테나. 바람을 맞거나 추락하게 되면 그 하중은 수천 킬로그램으로 증가해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때문에 작업자들은 신중을 기해 작업에 임한다. 이제 철탑에서 완전히 분리된 안테나. 그런데 웬일인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철탑과 충돌한다. 고공팀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탑 구조물에 안테나가 걸린 상황. 안테나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밧줄을 당기는 힘만으로 방향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다. 고공, 지상 작업자들 모두 비상이 걸렸다. 안테나가 계속 철탑에 충돌한다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진다. 비까지 오는 악조건. 바닥이 미끄러워 힘을 주기 어렵다. 게다가 안테나 무게만 약 300kg. 바람까지 불면 그 하중은 6배 이상 증가한다.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빨리 균형을 잡지 못하면 고공, 지상 작업자 모두 위험한 상황. 빠른 해결을 위해 모두 힘을 쏟아내고 있다. 다행히 조금씩 지상으로 내려오는 안테나.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나아지긴 했지만 철탑과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고 이제 겨우 철탑의 반을 내려왔다. 더 힘을 내야 한다. 얼른 써기 바쁘. 안테나가 바닥에 가까워지자 지상 작업자들이 더 힘을 내기 시작한다. 마지막 힘을 쏟아내고 드디어 안테나가 땅에 도착했다. 어려움이 많았던 작업, 또 하나의 과정을 넘겼다. 하지만 안테나를 내린 장소가 좋지 않다. 다시 난관이다. 형님, 이리로 와봐요. 형님, 이쪽으로 와봐요. 아니, 아니, 저 뒤에서 밀어봐. 뒤에서 이쪽 안다게, 안다게, 여기 안다게. 바이, 바이. 사살, 그렇게. 오케이. 그쪽으로 굴러 간다, 그쪽으로. 밀어. 오케이. 됐어. 끝나. 저 발 걸어가지고 잡아당기자 우리가. 됐어. 설치된 발전기와 충돌 위기를 넘기자 작업자들이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아유. 지름 3m, 무게 300kg의 대형 안테나와의 전쟁이 끝났다. 어느새 장갑도 까맣게 변했다. 계속되는 난관의 극복은 안테나공의 숙명과도 같다. 안테나 덮개 교체 작업을 앞두고 황유신 씨가 분주히 철탑 위를 뛰어다닌다. 안테나 앞면에 매달려 하는 고난이도의 작업. 숙련된 안테나공에게도 긴장되는 일이다. 업! 여기. 어? 그때 우리 아스 됐지. 이거 큰 거 이거 알아야 되네 이거. 그거는 맞는데 지금 쫙 올라오는데. 내리면 하나 뺏겨내고 채고 하니까 별로 뭐 힘든 건 없네. 자리 잡기가 좋겠네. 위에는 위에 올라타고 해야지. 그래. 작업하기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위에 지지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작업 방법을 생각하는 유신 씨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위험도가 높지만 손상된 안테나 덮개를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테나 내부가 파손돼 방송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다. 반드시 해내야 하는 작업이다. 고공 작업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저 지금 하루 가는 작업을 어떤 식으로 좀 쉽게 안전하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또 쳐다보면 답이 나오니까. 철탑 위에 안테나공이라면 어느 정도의 위험엔 항상 노출돼 있다. 숙련된 기술과 오랜 경험, 그리고 언제나 안전에 주의하는 자세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줄 뿐이다. 안테나 덮개 교체를 위해 먼저 작업대를 설치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밧줄 연결. 밧줄 연결이 헐거우면 추락과 같은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허공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밧줄과 작은 받침대뿐이다. 세밀한 준비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다. 드디어 고공팀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노후 덮개의 나사를 풀어 떼어내고 새로운 덮개로 교체해야 한다. 연결된 밧줄을 조절하면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땅에 발을 딛고 하는 일이 아닌 25m 상공에서 하는 작업. 간단한 작업 같지만 안테나 덮개 하나를 교체하는 데에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는가 싶더니 지켜보는 이세훈 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하다. 저기 카바가 앞면하고 뒷면하고 지금 색깔이 보면 둘레가 동그랗게 있는데 뒤쪽은 어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둘레가 까맣게 지금 저기 돼 있다고. 안에는 아이보리 컬러예요. 네, 그렇죠. 그게 바꾸죠. 예. 그래요. 그럼 바꾸죠. 위에 좀 바꾸죠. 저분들이 좀 거꾸로 끼었어. 작업 첫날이라 그런지 사소한 실수가 발생했다. 그만큼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검단산의 모든 작업은 오늘 안에 끝나야 한다. 고공팀 전원이 투입돼 작업을 서두른다. 아찔한 높이의 공조. 하지만 작업자들은 땅 위에서처럼 순탄하게 작업을 이어간다. 고정 나사만 끼우면 덮개 교체 작업은 마무리된다. 이런 식으로 덮개를 교체해야 할 안테나가 아직 3개가 더 남아있다. 계속되는 돌발 상황으로 작업은 이미 지체된 상황. 급히 어디론가 이동하는 황유신 씨. 지금 무슨 작업 하신 건가요? 아, 지금 작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쪽에 먼저 제가 북 철폐를 천을 덮으시우는 거를 먼저 째려고요. 째내고 후 작업으로 저분들이 이제 교체 작업을 하겠고요. 작업 편의를 위해 먼저 덮개를 제거해 놓을 생각. 오랜 경험이 있는 숙련공이기에 혼자 작업할 때도 있지만 단독 작업이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안테나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바람소리가 거칠다. 다행히 작업엔 지장이 없는 듯하다. 덮개는 타포린이란 섬유로 돼 있어 혼자서도 제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안테나 위다. 바람에 의한 풍화중을 줄이고 안테나를 보호해 주므로 안테나 덮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작업을 마치고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던 유신 씨. 밧줄이 예상보다 짧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잘못하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 도움을 청하는 유신 씨의 소리를 듣고 작업자들이 달려오기 시작한다. 바람까지 불어 더욱 위험하다.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 밧줄을 내려 철탑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데 드디어 철탑에 무사히 발을 디뎠다. 또 하나의 위험을 넘겼다. 오랜 경력과 기술이 있더라도 신중한 확인과 준비가 없다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철탑 위.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데 유신 씨는 태연해 보인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지금 봐. 이게 사람을 하면 바가 짧기 때문에 저 끝이 튀어나가잖아요, 밖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사람이 한 명 당겨줘야 돼요. 아, 혼자 하시다가? 예, 네, 원래 혼자 하면 이렇게 돼요. 한 명이 마지막에 한 번 당겨줘야 돼요. 유신 씨에겐 사건이 아닌 계획했던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다시 고공으로 돌아온 작업자들. 작업은 이제 거의 막바지다. 수십 개의 고정 나사가 자리를 찾아 조여지고 새로운 덮개가 안테나를 감싸고 있다. 노련한 숙련공들의 손이 재빨리 움직인다. 작업이 끝났다. 하지만 이제 겨우 작업의 반이 이루어졌을 뿐. 재충전을 위한 잠깐의 휴식 시간이다. 날씨가 오전에는 비오더니 지금 뜨거워서 힘드셨겠어요? 오전에 좀 비가 오고 좀 시원했는데 오후에 햇빛이 가득차고 많이 덥네요. 바람은 불고 햇볕은 뜨겁고 악조건이네, 악조건. 아니, 거기다 단둘이 할 거야. 아, 거기다 해야 되네. 하지만 쉬는 동안에도 오직 일 얘기뿐이다. 많이 쉰다니까. 그래, 옆으로 면으로 타보라, 면으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밑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점점 먹잖아, 이거. 톱날식으로. 그러니까 자주 터지죠. 그래서 뭐 아무리 하던 것도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지금은 이제 숙달이 돼서 이제 금방 할 겁니다. 뭐 날씨가 그렇게 더우면은 비도 좀 내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뜨거워졌잖아요. 예, 따갑네. 큰일 나네. 이 피부 다 타네. 선크림 발랐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우, 뜨거워.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한 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들은 함께 이겨내고 있다. 다시 작업이 시작됐다. 철거한 안테나는 해체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안테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럭에 실어 운반할 수 있도록 분해 작업을 거친다. 분해 작업이 끝나면 폐 안테나를 모아놓은 시설로 운반한다.
고공에서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 그런데 시원했던 바람이 점점 거세진다. 바람은 비만큼 위험한 요소다. 많이 부는데 예. 작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으세요? 예, 좀 몸이 좀 날리네요. 그래도 뭐 중심만 잘 잡으면 좀 그렇게 영향은 그렇게 많이 안 미치네요. 중심 잡는 방법이 있으신가 봐요? 예, 다 있죠. 한마디로 노하우죠, 노하우. 많이 하다 보면. 어느덧 해가 지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작업이 드디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야간 작업이 불가능한 것. 시야가 확보된 동안 끝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온몸이 뻐근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아, 손 많이 아프시죠? 아, 손목이 너무 아파요. 볼트를, 너트를 풀었다가 다시 재조임해서 이걸 당겨줘야 되니까 계속 손목 힘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너무 아파요. 다급해진 작업자들의 마음을 모르는지 노을이 지기 시작한다. 곧 어두워진다는 뜻이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생명줄이었던 밧줄을 정리하며 오늘 일에 매듭을 짓는다. 검단산의 모든 작업이 끝났다. 다음 날, 경기도 안양시의 삼성산. 한적한 이른 아침. 등산객들이 간간이 보일 뿐 산은 적막하고 한가롭다. 이제 곧 이곳에선 산의 고요함을 깨고 치열한 작업이 벌어질 예정이다. 해발 481m. 이 산의 정상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를 안테나공들 때문이다. 작업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장구 착용이다. 고공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 각종 안전장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모든 장구를 착용하고 준비가 끝나면 바로 작업 현장으로 이동한다. 삼성산 철탑의 높이는 40m. 세 개의 안테나 철거와 태풍에 훼손된 안테나 수리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이곳은 계단이 아닌 사다리로 다니게 돼 있어 이동하는 것부터가 고된 작업이다. 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바로 추락. 조심히 이동해야 한다. 먼저 안테나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이동이 어려워 검다산 철탑보다 더 작업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밧줄에 묶은 다음 부착물을 떼어내고 안테나를 지상에 내릴 준비를 한다. 아들마 땡기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안테나. 그런데 안테나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바깥 좀 나가봐요. 가벼운 게.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절로 저기 저 계단 쪽으로 계단 쪽으로 멀리 나가. 그냥 그런 느낌이죠. 작업자들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 고공뿐 아니라 지상의 작업자들도 힘을 짜내고 있다. 철탑 주위에 있는 철조망에 밧줄이 걸린 상황. 이대로 밧줄이 끊어지면 대형 사고다. 안전하게 철조망을 넘겨야 한다. 단단히 걸린 모양이다. 아, 뒤에 난간에 지금 도매나 보여. 난간에 도매. 난간에 도매. 공간이 부족해 좁은 계단까지 나와 밧줄을 당기는 지상팀. 철조망에 계단까지. 여러모로 난관이다. 하지만 방향을 잘 조절한 덕에 안테나는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작업 초반부터 어려움이 많다. 다시 안테나를 옮기려는 순간. 조절이 잘 안 돼서? 중심이 안 잡아서 그렇죠 뭐. 중심을 자꾸 해야 되는데 중심이 안 잡히니까. 하나당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거 한 200kg 나가도 돼?
첫 작업이 끝나고 숨 돌릴 틈 없이 바로 두 번째 작업이 시작됐다. 먼저 작업할 안테나를 찾는 것이 우선.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은 모두 같은 안테나. 전문가들도 구별해내기 어렵다고 한다. 철과 안테나를 확인하고 작업자들이 다시 분주히 움직인다. 숙련된 솜씨로 과정 하나하나를 신속 정확하게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거 잠가 잠가 왜 풀어 거기 해보려고 우리 잠가 보려고. 지상으로 내려갈 준비가 끝났다. 안테나가 움직이자마자 지상 작업자들이 이상을 감지한다.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아니 그렇게 움직이지 움직이면 안 돼. 네? 발을 한 번 더 묶어. 발을 좀 막 복닥. 바 터진다고? 어 안 되지 그냥. 왜 왜요? 10패스요? 네. 땡겨봐 땡겨봐. 안테나의 연결한 밧줄이 끊어질 것 같다는 지상팀. 만약 밧줄이 끊어져 안테나가 추락한다면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안테나가 이미 철탑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밧줄을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 밧줄을 덧대어 무게를 분산하기로 했다. 나와봐요. 거글로. 다행히 다시 안테나 하강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혹시 이제 밑에서 이게 바가 먹었다라는 게 이제 좀 다른 부분이 터져가지고 이중으로 이제 이쪽에서 한번 더 해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죠. 혹시 터질까봐. 거대한 안테나를 다루다 보니 이런 고비는 다반사. 하지만 숙련된 베테랑 작업자들은 모두 한 팀이 되어 이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있다. 오케이. 본격적인 지상 작업은 지금부터다. 옮기기 쉽게 각 부분들을 분리하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진다. 장비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장소가 좁다 보니 트럭이 있는 곳으로 안테나를 옮기는 일은 모두 작업자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다. 비탈길인 데다 대부분 쇠로 된 부품들이라 작업은 더욱 고되다.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까지 있어 고행길이 따로 없다. 계속해서 같은 길을 오가며 안테나 부속들을 옮긴다. 지칠 법도 하지만 삼청산에 할애된 시간은 단 하루. 쉴 틈이 없다. 다 수동으로 사람 손으로 일일이 옮겨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좀 힘든 거죠. 뭐. 철관 안테나의 해체가 거의 이루어졌다. 이제 작업량의 반을 채웠다. 점점 뜨거워지는 햇빛. 날씨마저 작업자들에게 난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작업을 위해 다시 하늘을 찌르는 듯한 사다리를 오른다. 안테나 덮개를 수리해야 한다. 안테나를 내려 덮개를 수리한 다음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놔야 하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계속 사용할 안테나이기 때문에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히 내려야 한다. 그런데 방향을 잃은 안테나가 철탑에 충돌한다. 수리를 위해 안테나를 내리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안테나가 방향을 잃자 모두 긴장하기 시작한다. 잠깐만. 저리 이게 이리 오기가 힘드니까 저기 내려서 네, 네. 저기서 그냥 작업을 하는 걸로. 저 해체하면 돼. 네, 여기 힘들어 안 해체. 네. 그대로 내린다고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내리면 잔디밭에서 내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 오게 되는 거야. 앞으로도 사용해야 하는 안테나. 더 이상 훼손이 생기면 안 된다. 예. 네. 자 거기서 당겨. 당겨. 아담은 세게 땡기죠. 같이 맞췄어요. 안테나 덮개에 찌그러진 부분을 수리해 원래의 위치로 돌려놔야 한다. 출발과 달리 다행히 착지는 안정적. 뒷면이 바닥에 닿도록 다시 방향을 조정한다. 풍 때 그 철탑 위에 있는데 바람에 의해서 그 안테나가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덮개의 찌그러진 부분이 내부를 눌러 수신율이 떨어졌던 안테나. 안테나 내부가 완전히 손상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덮개를 벗기고 측정한 결과 정상이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상태로 보입니다요. 다행히 일시적 손상이라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것으로 수리가 끝났다. 유리 섬유로 된 덮개라 펴는 일은 어렵지 않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방향을 조절하며 작업해야 하는 데다 안테나 무게를 그대로 이겨내야 해 내리는 작업보다 몇 배 더 힘든 일이다. 일단은 무리 없이 원래의 위치에 도달했다. 아시아 봐 한번 봐봐라 그랬는데. 어이 조금씩 수도. 수도 그대로 있어. 원상 복구 시키는 일은 좀 더 세심함이 필요한 작업이다. 원래의 위치 방향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차이도 없애기 위해 온몸을 써 위치를 맞춘다.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는 고공. 장비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오늘 작업은 뭐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예, 오늘 작업은 그렇게 위험한 건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안테나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고공 지상팀 모두 해체 작업에 나섰다. 철거된 안테나는 물류 보관 창고로 옮겨져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폐기된다. 이렇게 삼성산의 모든 작업이 끝났다. 끝없는 일정. 다시 내일 일정을 정리한다. 숙소로 가는 길. 고된 작업후라 작업자들이 단잠에 빠졌다. 위험천만했던 하루가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다. 다음 날 경기도 양평군의 용문산. 이른 아침 산자락에서 안개가 피어오른다. 해발 1157m. 치열한 안테나공들의 작업과는 달리 이들의 작업 현장은 늘 고요하고 평화롭다. 42m의 철탑. 이 철탑이 14개 노후 안테나를 철거할 예정이다. 작업량이 많아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긴 여정을 대비한 작업자들의 준비가 시작됐다. 일단 이거 단단히 먼저 하지요. 오고. 모든 작업의 시작은 안전장구 착용. 장갑은 항상 두 개를 껴야지. 하나 끼면 하나 끼면은 금방 달고 손이 다치니까. 끼어서 이렇게 볼트나 찡기니까. 이 스펀지 역할을 해주잖아요. 쿠션. 작업을 앞둔 용문산 현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14개의 안테나를 철거하는 대형 작업. 안테나 철거 준비 작업을 위해 지상 고공팀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춰온 팀이라 준비 작업이 순조롭다. 힘나시고, 힘나세요. 와야 주제로 그들 바꿔만 있어요. 그런데 안테나를 고정한 부착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오래된 안테나 체결부. 볼트가 풀리지 않는다. 안테나를 고정하고 있는 부착물을 떼어내야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부착물의 볼트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다. 볼트를 푸는데 뭐 요령이 예. 있으세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유볼트하고 이거 다이가 자기 거 아니라서 딱 끼어서 잘 안 빠지네요. 어쩔 수 없이 톱으로 잘라내기로 결정했다. 볼트가 두꺼워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을 풀지 못하면 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 반드시 이 볼트를 제거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 계속되는 톱질에 녹초가 돼버렸다. 한다. 어? 이게. 어? 해야 할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
톱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간다. 거의 잘린 상태. 마지막 힘이 필요하다. 달랐다. 아, 수다. 빼야지. 잠깐만 수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작업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힘들지만 해내야 하는 것. 그건 역시 안테나공의 숙명이다. 안테나와 연결된 와이어가 움직인다. 이것은 안테나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뜻. 부착물을 모두 떼어내고 안테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테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방향과 힘 조절이다. 4m가 넘는 대형 안테나가 철탑과 충돌하거나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용문산 중개소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지상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 대형 안테나를 부위별로 해체하려면 넓은 공간으로 옮겨 작업해야 한다. 안테나를 세워놓은 채로는 작업할 수 없다. 안테나 철거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진 순조롭다. 계속되는 안테나 철거.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모든 작업에 신중을 기한다. 이곳에서의 방심은 곧 대형 사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딱 맞다, 딱 맞아. 와야가. 용문산에서 철거해야 하는 안테나 대부분이 지름 3m 이상에 무게는 300kg이 넘다 보니 안테나를 잡아주는 와이어 연결에 더 신경 써 작업하고 있다. 볼트를 풀어 부착물들을 떼어내면 다시 본격적인 하강 작업의 시작. 그런데 안테나 방향을 잃었다. 작업 진행이 심상치 않다.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이세훈 팀장이 긴급하게 달려간다. 여기가 지금 안테나가 위아래 큰 거가 있기 때문에 각이 지금 안 나온다고 이게. 다시 원위치 쪽으로 마이달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사용해야 하는 안테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철거 안테나를 내려야 한다. 계속해서 철탑과 충돌하는 상황. 밧줄을 더 당겨야 한다. 많이 당기세요. 많이 당기세요. 더 당기세요. 안테나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다. 이대로 두면 다른 안테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다른 안테나는 피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고공팀들이 서둘러 계단을 내려간다. 손으로 직접 안테나 방향을 틀 생각이다. 이대로 안테나를 내리면 철탑 구조물이 망가진다. 수백 킬로그램의 안테나를 직접 밀기 시작한다. 조금씩 방향을 찾기 시작하는 안테나. 안테나의 크기도 크지만 작업 조건도 열악하다. 고공 지상팀 모두 힘든 상황. 방향을 잡은 안테나를 온몸으로 밀어 지상으로 내리고 있다. 드디어 착지했다. 넘어가. 해체 작업을 위해 다시 바닥에 눕힌다.
여기 중간 중간에 장애물이 워낙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이제 다시 다 방향을 바꾸고 하니까 좀 시간도 늦고 좀 힘드네요. 용문산의 작업은 하나의 도전 과제와도 같다. 그리고 이들은 그 과제를 잘 풀어가고 있다. 이동이 어려워 점심은 현장에서 해결한다. 힘든 오전 시간을 보냈지만 점심은 라면. 고된 작업에 비해 부실한 점심이 작업자들도 반가울 리 없다. 어쩔 수 없이 최악의 조건이야. 왜요? 아유, 어디 먹을 데가 없어. 작업하시면 이런 데서 주로 드시겠네요. 계속 높은 데니까. 한악산 같은 데는 거기서 먹고 자고도 하는데. 아니 그때 며칠 있었죠? 이렇게 한 대 밥을 먹다 보니 집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되는 작업으로 오랫동안 외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 나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뭐 한 1시간 됐습니다. 집도 앞 생각도 하시는데. 아, 보고 싶어요, 애들 또. 밥도 집밥이 좋잖아요. 생각나시겠어요? 집밥. 간절하죠, 뭐. 이런 고단한 과정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있지 않아도 늘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전에 새로 낀 장갑이 어느새 까맣게 변했다. 쉬고 싶을 만도 한데 이들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다. 오후에도 안전하게 작업해야 되겠구나. 동료들 안 다치고 저도 안 다치고 안전하게 작업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예. 작업에 임합니다. 예. 오전에 철거한 안테나를 해체한다. 나사를 푸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손 전체가 뻐근해진다. 이 조립식이라 다 볼트로 해가지고. 안테나 해체의 전 과정 역시 수작업의 연속. 하지만 옆면 나사를 다 제거하면 해체는 순식간이다. 트럭에 실을 수 있게 반사판, 즉 안테나의 뒷면을 자른다. 두께가 워낙 두꺼워 작업이 쉽지 않다. 결국 톱날이 휘어버렸다. 계속 작업해야 하는데 막막해진다. 손으로 톱날을 펴보지만 복구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다. 망치를 이용해 나사를 제거하고 안테나 뒷면을 해체한다. 돌발 상황은 어디에서든 발생한다. 하루가 저물고 있다. 현장을 정리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다. 맨날 보따리 싸. 하지만 용문산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일도 똑같죠, 뭐 일정은 뭐 똑같죠. 뭐 내일이나 오늘 아마 변함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수월하겠죠. 안테나도 크기도 그렇고 뭐 또 첫날이고 또 보다 그 다음 날이고 또 아무래도 일이 또 수월하니까. 피곤할 법도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다 보니 빨래를 잊지 않는다. 외지 생활을 많이 해서인지 이런 일들에 능숙한 편. 빨래를 말리는 데 노하우가 있을 정도다. 양말은 테레비 위에가 제일 잘 맞네. 테레비가 이제 보고 열받은. 외지 생활을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것. 안테나공의 또 다른 애환이다. 땀 냄새 때문에 매일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러기 앞에 서름인 것 같아. 기러기 아파요? 예. 왜요? 맨날 떨어져 있으니까, 밖에만 나와서 있으니까. 지친 작업자들이 방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 생각이 더 간절하다. 아이고, 지금 많이 생각나죠. 집세가 안 나와서 살면 어딨겠습니까? 예? 맨 가족들이죠, 뭐.
뭐 바쁜 사람이요? 다 똑같지 뭐요. 부모님도 생각나고 집 처다시도 뭐 생각나고 그런 거지 뭐. 뭐 저뿐만 아니라 다 뭐 처다시 생각나고 뭐 부모님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러죠. 어, 어디 죽었어? 다행인 것은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가 있다는 것. 이들에게 동료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고단했던 하루가 끝나간다. 아침이면 다시 열띤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용문산의 아침이 밝아온다. 이제 곧 이곳은 적막한 한가로움이 아닌 작업자들의 열기가 가득 찰 것이다. 안테나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철탑에 오를 공구인가 했더니 작업자들이 꺼낸 것은 놀랍게도 빨래다. 아, 그 뭐요? 예, 어제는 이게 빨래 놓은 게 안 말라갖고, 예, 여기다 지금 이렇게 널어놓고 또 마르면 또 저녁 때 다시 또 내리 입고 다시 또 오늘 빨래는 또 빨아서 다음 날 또 이렇게. 아. 쑥스럽긴 하지만 이건 역시 이들의 일상이다. 커피 한잔 먹게요. 날씨는 맑은데 산의 공기가 제법 쌀쌀하다. 예, 여기 해발 한 1150에서 200m쯤 되니까 밑에 일반 지상보다 한 온도 차이가 한 5, 6도 정도 차이 날걸요. 용문산의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 이곳에서의 마지막 아침 운동이다. 간단한 운동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준다. 오, 잘 들어가는데요? 앉아! 앉아! 파이팅! 파이팅!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시 본격적인 작업 시작이다. 42m의 철탑을 올라 남은 안테나를 철거해야 한다. 또 올라가시네요. 예, 이제 또 시작해야죠, 하루를. 용문산의 난조건들도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순조롭게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유신 씨가 보이지 않는다. 누구 가져 왔다. 또 두고 오신 거예요? 예. 원장 하나 때문에 예. 밑에까지 내렸다고. 예. 밑에서 준비하실 때 잘 챙기셔야겠어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안 내려가게끔 해야 되는데. 철탑 위에 안테나를 조립식으로 연결하다 보니 철거 작업을 하다 보면 나사가 많이 수거된다. 나사와 같은 구성물들은 모아서 지상으로 운반해야 한다. 이게 또 철거하시면 나사가 많이 나오죠? 아이고, 엄청 나오죠. 엄청 나오니까 이걸 전부 다 이제 한 곳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바꿔 내려가야죠. 떨어지면 낙하하면 많이 다치니까요. 예,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무리 작은 부속물도 추락 시 발생하는 하중을 받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또 조심하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고공 작업자들의 생명선인 안전띠. 선 하나에 매달리시잖아요. 예. 이거 보니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한 경우도 있었나요? 좀 위험한 경우도 있죠. 이게 고리가 안 든 핀이 빠지거나 이게 지금 위중으로 장치돼 놨거든요.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작업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벗겨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고리가 그렇게 되면 이거 몸이 탄력이 되는 거죠. 수다! 아주 위험하죠. 몸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위중으로 다 작업을 해놨어요. 철거 안테나가 하강을 시작한다. 작업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 밀어보지만 잘 움직이지 않는다. 다음도 로커. 저 수다 옆에. 안테나와 연결된 밧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안테나 방향을 조정하려면 고정해 놓은 밧줄의 위치를 바꿔야 한다. 상황이 급박한데 밧줄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작업 첫날부터 말썽이었던 철조망 때문이다. 이거 놓으면 딱 넘겨서 자동으로 딱 하라고. 보인 사람도 안 내려오고. 거칠게 하강하는 안테나. 철탑 구조물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다.
철탑 구조물에 안테나가 걸린 모양이다. 용무선 현장의 구조상 피하기 힘든 일. 일단은 힘으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다. 장애물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천천히 천천히. 지상 가까이 와서도 난항이 계속된다. 안테나를 철탑에서 밀어내려는 고공 작업자들. 발로 밀어내려는 순간 안테나의 반동을 받는다. 상처들이 많이 나죠. 근데 일하다 보면 몰라요.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숙소 가면 이제 막 온몸이 뭐 어떤 데는 멍이 막 들어가 있고 막 그 약간 끓여서 이제 막 피도 막 나 있고 많이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뭐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겨우 방향을 잡은 안테나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지상 작업자들이 힘을 내야 할 때다. 작업자들을 지독히 괴롭히던 안테나가 드디어 땅에 닿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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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원래는 이걸 기계 장비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기계가 못 들어오니까 사람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죠. 간단한 공구만으로 이 모든 작업을 해내는 안테나. 보통 사람이라면 서 있기도 힘든 높이에서 이들은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용문산의 작업이 끝나고 있다. 하지만 안테나공들은 오늘도 내일도 열정과 자부심으로 철탑 위를 누빌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 전공들이 철탑 전공들이 한 400명, 3,4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수많은 인구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3,400명만 이런 직업을 택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뿌듯하기보다는 좀 멋있죠, 멋지죠. 남들로서는 할 만한 자부심을 가지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종의 그 직업이기 때문에 뭐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오늘도 무사히 끝났구나. 아, 이거 마무리 잘 지었구나. 그래 따뜻한 뭐 집이나 가족품으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엄청 좋죠.